안녕하세요. 플레임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네, 오늘은요.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안티스트레스 토마토 가지고 왔어요. 네, 위쪽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물이 있었는데요. 네, 정확히 어떤 성분인지 모르지만 물이 들어있었어요. 그래서 이 안쪽에 지금 비어있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다른 거를 넣어볼 겁니다. 바로 이 슬라임을 넣어볼 건데요. 네, 초록색 슬라임을 넣어서 다시 새 장난감처럼 새 안티스트레스 볼처럼 만들어 볼 겁니다. 네, 굉장히 아주 슬라임처럼 잘 늘어나죠? 네, 과연 안쪽에 넣었을 때 새 것처럼 잘 될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먼저 위쪽을 이렇게 열어야 되겠죠? 그래서 슬라임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약간 벌린 다음에 슬라임을 꼭꼭꼭 넣어 줄게요. 네, 좀 더 넣어 줘야 될 것 같은데요. 완전히 채워주도록 할게요. 다시 벌려서 남은 자리에다가 네, 굉장히 찐득해가지고 손에 계속 달라붙네요. 네, 좋아요. 완전히 채워졌어요. 자, 이제 잠그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네, 이렇게 꾹꾹 넣고요. 자꾸 나오려고 하는데 잘 집어넣어 볼게요. 네, 그런 다음에 손으로 잡고 글루건을 이렇게 안 돼. 슬라임이 밖으로 계속 나오네요. 네, 이렇게는 안 되겠는데요. 아, 네, 좋습니다. 자꾸만 밖으로 나와서 글루건이 슬라임에 묻고 그렇게 되는데요. 다시 잘 넣어보도록 할게요.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꾹 닫고 잡은 상태로 해줄게요. 네, 이렇게 한 다음에 마르도록 둘 겁니다. 아, 계속해서 슬라임이 자꾸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요. 용암처럼 흘러내리네요. 네, 글루건도 아직 안 마른 상태라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. 네, 글루건은 이제 완전히 말랐는데요. 슬라임이 자꾸만 밖으로 나와요. 아, 아이고, 안 되네요. 살짝만 주물렀는데 완전히 슬라임이 다 튀어나왔어요. 글루건을 쓰는 게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었나 봐요. 네. 다른 글루건 말고 뭐 순간접착제나 다른 걸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안타깝지만은 이번에 이 새로운 안티스트레스 볼 만들기는 실패를 했네요. 그렇지만 다음에 꼭 다른 실험을 또 해볼 겁니다. 네, 저희들 재밌는 실험들 장난감 가지고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. 저희 채널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